놀이를 즐기던 중학생 한 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간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. 해경 구조대원이 파도를 뚫고 나가려 하지만 2m가 넘는 파도에 밀려 루트로 쓸려 나옵니다. 접근을 시도중이야. 파도가 높아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인. 순식간에 해안에서 800m밖까지 떠내려갈 만큼 상황은 긴박했습니다. 학생 구조를 위해 중국어선 단속용 고속 단정까지 출동했습니다. 현장에 도착하자 3명의 구조대원이 물로 뛰어들어 신속하게 아이를 구해냅니다. 괜찮아요? 물 많이 먹어 지금. 네. 30분 동안 거센 물살을 맞았지만 큰 상처 하나 없던 건 생존 수영법 덕이었습니다. 힘을 빼고 팔다리를 벌린 채 물에 뜨는 이른바 입새뜨기 자세로 구조를 침착하게 기다린 겁니다. 여러분께서는 여러 국내 매체가 보도한 김대원 학생의 놀라운 너울성 파도에서의 구조 사례를 기억하시나요? 당시 중학생이던 김군이 2017년 8월 초 인천 대청도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갑자기 밀려온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가 입새뜨기 생존 수영으로 30분 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세계의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. 제가 2016년에 설립한 한국안전수영협회가 이 입새뜨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온 이후에 한국에서는 유사한 생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기쁩니다. 이 입새뜨기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. 제가 파킨슨병에 걸려 회복을 위해 열심히 수영을 한 것을 기반으로 귀국해서는 입사방지법을 개발하고 한국안전수영협회를 설립해 국내외 보급을 해온 것입니다. 예, 파킨슨병이 맞습니다. 10년 전 파킨슨 센터에서 특수 뇌 촬영 후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병을 확진해 주는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제 병을 확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기왕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저는 매일매일을 3배씩 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. 당시 저는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평가 전문가로서 한국을 대표해 열심히 일하고 있던 5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국제기구맨이었습니다. 언제부턴가 왼편 손발과 몸의 절반이 종종 굳어졌지만 병명도 모른 채 2년 넘게 민간요법 치료만 받으며 힘들게 버텨오다가 파킨슨병 확진 판정을 받고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따지껏 하고 받아들였습니다. 제가 평소에 키워온 마음의 근력인 회복탄력성이 순발력 있게 작용했고 이 힘은 지금껏 저를 지켜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제 삶이 크게 반전되어 철저히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었고 한국에서 병 확진을 받고 돌아간 직후 곧바로 지병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. 체력 회복을 위해 선택한 수영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 4년 후 귀국할 때까지 무려 2,500km나 해냈는데 그 길이가 경부고속도로를 서너 차례를 왕복한 셈입니다. 이러한 수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귀국한 후 곧바로 안치권 폴코치와 함께 수영을 못해도 특유의 호흡법과 자세를 배우기만 하면 장시간 물 위에 떠서 호흡할 수 있는 신기한 입사방지법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한 이 국산 입새뜨기 위 국내외 보급을 위해 저는 2016년에 한국안전수영협회를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. 입사방지법으로 실효성이 탁월한 이 입새뜨기를 119 소방청, 해경청과 전북교육청 등이 공식 생존수영법으로 채택해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. 아울러 협회는 미국 특허 출원을 비롯해 입새뜨기를 세계에 보급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저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이 입새뜨기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물에 뜰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 냈을 때 지금까지의 물에 가라앉는 인류가 물에 뜨는 인류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라는 탈무드의 격언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